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 등 의료기기의 점자와 음성코드, 수어 영상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의 점자와 음성코드, 수어 영상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자가 사용 의료기기가 제한된 방법으로만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차별적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